계속 머리는 아프고 무기력한데다가 어쩐지 늘 피곤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밤에 잠도 잘 못 자는 상태.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 혹시 이런 말 달고 살지는 않나요? 일상 속 쌓여가는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생성되는 활성산소종. 양전하의 활성산소는 신체의 건강한 조직의 음전하를 빼서 염증이나 상처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고 채우기만 하면 결국엔 넘치고 악취가 나고 썩게 되듯 우리의 몸도 활성산소를 방출하지 않으면 언젠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를 배출하는 탁월한 방법이 바로 어싱. 땅과 접지하는 건데요. 그 원리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릴게요. 자연은 우리에게 놀라울 정도의 회복력을 주기에 지구와 접촉할 때 우리 몸은 즉각적으로 치유에 들어갑니다. 혈액의 점도가 줄어들고 혈압이 정상화되고 뇌파는 안정됩니다. 거기에 잔뜩 긴장되어 있는 근육은 이완되고 잠도 특히 잘 자게 되는데요. 상쾌한 기분이 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최고의 항염증제,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꾸준히 어싱을 하고 있는데 근육의 긴장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특히 꿀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구는 우리가 밖으로 나가 땅에 닿고 재정비되고 치유되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어싱은 자연과의 연결이자 자연으로 돌아가 몸을 회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무엇이든 처음이 가장 두렵고 어렵듯 가시에 찔리면 어떡하지? 상처나는 거 아니야? 쯔쯔가무시? 여러 생각 때문에 주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없었고요. 지금은 저희 부모님도 함께 어싱을 하고 계십니다. 어싱은 맨발로 걷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지는 것도, 바다를 걷거나 계곡에 발을 담궈보는 것, 그리고 나무 기둥에 가만히 기대보는 것도, 큰 바위 위에 앉거나 눕는 것도 모두 다 자연스레 자연과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어싱은 뭘까요? 제 생각엔 일상에서 내가 가장 부담 없는 방식으로 자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활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의 기운을 느끼고 오롯이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 저는 그렇게 오늘도 동네 뒷동산을 맨발로 걷습니다. 함께 어싱에 풍덩 빠져볼까요?